안녕하세요. 책팀장의 행복한가 박구열 과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 한 개 동이고요. 9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거의 끝났어요. 다 끝났고 마지막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층수도 굉장히 노열층 7층이 남아 있어요. 그 분양가로 폭풍 할인 중입니다. 빨리 나오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주차장은 이렇게 1층에 필로티 구조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으로 걸어서 조금만 가시면은 주안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걸어서 5분만 가시면은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은 마지막 남은 한 세대를 한번 안내 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전실부터 안내 드릴게요. 전실 바닥은 이렇게 폴리시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신발장은 키 큰 장 4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키 큰 장 4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양의 신발을 보관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뭐 우산 보관함도 되어 있고 신발장 밑에는 하부띄움 시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 벽도 보시면요. 일반 실크 벽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템퍼보드로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바닥은 우선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세대가 또 다행스럽게도 7층입니다. 7층이어서 앞에 뷰도 막힘이 없는 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 보시면요. 우선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조명등도 보시면 굉장히 밝게끔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보이시는 곳이 이제 쇼파홀로 사용하시는 공간인데요. 4호인용 쇼파를 두고 사용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아트홀 공간 같은 경우는 대형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옆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템퍼보드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거실 전체적인 사이즈가 그래도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는 정도의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한번 볼게요. 주방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조입니다. D급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색상 구분 없이 그냥 화이트톤 한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자레인지하고 밥솥 놓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부 국탑 하이라이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도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쪽은 이제 냉장고 자리입니다. 냉장고 자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넉넉하게 두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 냉장고 대부분 두 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두 칸 놓고 사용하셔도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식탁 조명등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부터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방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벽에 이제 붙박이장을 놓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10자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붙박이장 놓고 침대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은 이제 부부 욕실. 부부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이 굉장히 넓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은 없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3인 가족 정도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보시면 알겠지만 안방하고 그렇게 사이즈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이쪽에 베란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 사이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층고도 위아래로 괜찮기 때문에 건조기나 세탁기도 사용하셔도 문제 없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은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이쪽 안쪽은 보일러실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세탁기를 여기 안에 놓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도 이렇게 수도가 있고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나오네요.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방은 전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인데요. 세 번째 방 여기가 이제 제일 작은 방인데 여기도 방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안방이랑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 방 세 개가 모두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느 한 방이 굉장히 넓거나 굉장히 작거나 그런 구조가 아니라 방 세 개가 전부 다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 세 번째 방에도 보시면 과 같이 이렇게 대형 창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훌륭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요 건물이 있지만 동강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마지막 그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굉장히 길게 잘 되어 있어요. 넓게 샤워를 하시는 공간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해바라기 샤워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도 잘 되어 있네요. 세면대 위에는 젠다이 선반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또 이렇게 스프링건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욕실 청소하기도 편하게끔 스프링건까지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메인 욕실답게 정말 넓게 잘 빠져있네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분양이 다 끝나고 여기 지금 마지막 잔여세대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굉장히 많이 할인하고 있어요. 정말 폭풍 할인중입니다. 폭풍 할인중 이 마지막 한 세대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